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가장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독백기도 속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깝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좀 더 멀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지켜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죄 많고 악한 마귀의 세력이 판을 치는 세상에 놔두고 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셨지만 제자들이 다시 굳건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멸망의 자식, 즉 가룟 유다의 베드로부터 그의 제자들을 지켜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의 자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외의 제자들 중에 누구도 배교의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배교는 이단과 같습니다. 이단은 처음은 같은데 마지막에 다르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이단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은 30세겔은 그 당시 노예 몸값인데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리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돈이 얼마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먹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정말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 그 작은 돈, 노예 몸값 정도 되는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단지 가룟 유다는 영웅심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긴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산헤드린, 그 산헤드린에서 자신의 공력을 인정받아 관원의 자리라도 한 자리를 혹시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가장 가시같은 존재인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가룟 유다가 공을 세웠으니 당연히 유대 권력자들 사이에서 인싸가 되어 출세할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당시 유대 권력자들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인사이더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가룟 유다는 열성당원으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세우는 일에 투쟁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속셈은 유대 사회에서 영웅적 인물이며 메시아로 떠오르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새 이스라엘을 세워 신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리라는 풍운의 꿈을 품었던 것이 가룟 유다의 속셈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이 가룟 유다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투쟁을 위해서 전진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일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때 가룟 유다는 반감을 품고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넘긴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 집사든지 예수 이름을 등에 업고 세상에서 한몫 챙기려고 또는 한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그는 배교의 길을 걷는 가룟 유다와 같은 종류가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배교자였습니다. 배교는 그 목적이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쾌락이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배교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배교의 길을 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의 제자들이 배도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음으로 충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의 마지막 기도였다면 역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오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마지막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예수 믿음과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십자가에도 예수 믿음으로 행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공력이나 자기 행위, 자기 의의를 자랑하며 욕심을 드러내므로 십자가에 대해서 미끄러져 실족할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이득에 일이 일비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우리가 돈을 적게 벌고 얼마나 유명해지고 얼마나 우리가 인기를 얻느냐 그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안일함에 빠져서 실족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노래가락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자, 이기심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실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도록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쁨은 가장 넘치는 기쁨, 가장 큰 기쁨을 말하는데 육감적이며 감각적인 기쁨이 아니라 평화로운 안정된 기쁨, 평화롭고 안정된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기쁨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상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푸른 눈에 슬픈 남자로 그렇게 세상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상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한적한 시간을 너무나 기다리셨고 수만 명이 모이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기다리셨고 그 한가한 시간을 즐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고 행복해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셨던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하셨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늘 기쁨이 충만하셨고 사람들과 만남으로 오는 육체적 여러 가지 피곤함과 또 고통과 스트레스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 기쁨으로 다 털어버릴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늘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를 고대했고 어디 가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것을 뽐내고 자랑하고 뻐기기를 좋아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언젠가는 이스라엘 독립정부를 세워서 한 자리씩 꿰어찰 국리만 하고 있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면 어깨가 으쓱하며 마치 권세라도 얻은 양
마음이 부풀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교통과 기쁨, 거룩한 교제, 예수님이 은밀히 하나님과 나누는 그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는 별로 제자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출세와 권력 다툼,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함으로 그것이 제일 마음이 속상하셨고 안타까우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상에서 마지막 기도에 내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와 나누는 기쁨, 하늘의 기쁨이 나의 제자들에게도 넘쳐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늘의 거룩한 기쁨을 제자들도 함께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일에만 매달리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육체 일에 큰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은혜와 거룩함이 있어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 그 평안함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쁘게 일에 매달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막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살면은 좋을 것 같지만 세상 일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를 늘 피곤하고 지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도 쉼이 필요해요.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잠을 잔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또 영화나 오락을 하는 일도 우리에게 잠시 힘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너무 빨리 소비되죠. 너무 빨리 소모가 되죠. 일시적이며 찰나적인 감정적인 쉼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기쁨, 평안한 즐거움으로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된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유라심으로 얻은 기쁨과 쉼은 세상적인 것과 그 질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인간적인 연약함과 인간적인 나약함을 몸에 입으시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명,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간적인 위로와 도움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라고 두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세상을 떠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혜사 성령을 세상에 보내주세요 하고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을 떠나실 때 하나님 앞에 간곡히 보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은 나 말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또 보내주세요. 아버지에게 부탁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 대신 제자들과 성도들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보혜사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대신 말해주는 자, 또는 옆에서 위로해주는 자, 또 옆에서 불러주는 자,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고 대언자, 대신 우리의 생각을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언제? 육신으로 계실 때.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또는 제자들을 대신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대언자로서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대언자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떠나가시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떠나가실 때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서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시는 중보자십니다. 그런데 중보자 역할은 매우 중요해요. 두 사람이 있을 때 그 두 사람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죄인들의 잘못이나 허물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낱낱이 빠짐없이 다 일러 바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개는 어떤 죄를 졌고 아무개는 몰래 이런 거짓말했고 이렇게 사기를 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이나 허물을 덮어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 바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본성은 그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얼떨결에 실수를 한 것이니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죄를 지지 않도록 예수의 피로 제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다 무마하시고 대신 예수님 자신의 의로 우리의 죄를 포장하셔서 마치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신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자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제 누가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의도를 옆에서 코치해 주시고 바꿔 주시고 하나님에게 올바르고 정직하게 고하도록 중보자 역할, 대언자 역할을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중보 기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통하면 우리의 잘못된 기도나 욕심이 거룩한 영성이 넘치는 기도와 탄식, 간구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육체 욕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도록 찾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지요. 우리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구절을 보면은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탄식은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한숨을 푹 쉬는 것이고 또 끙끙대는 소리, 끙끙대는 소리가 바로 성령의 탄식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왜 한숨을 쉬시고 왜 끙끙대는 소리를 하실까요? 우리 성도들의 육체 연약함, 깨지기 쉬운 육신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죄에 굉장히 연약하고 죄 유혹에 쉽게 빠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그 연약함 때문에 늘 한숨을 쉬시고 끙끙거리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걱정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무의식 중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어떤 기업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청소년 때 사고를 많이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큰 골칫거리였는데 집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옆에서 어머니가 와서 날마다 잠도 안 자고 끙끙대며 한숨을 쉬면서 옆에서 그렇게 앓는 소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밤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 끙끙대고 앓는 소리하는 그 소리 때문에 그 이유를 알죠. 왜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지. 어머니의 끝없는 한숨과 끙끙대는 소리 때문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이렇게 기업가가 되었다.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쉼 없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내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이 성도 또 저 성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한숨을 쉬면서 탄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암흑의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죄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없어서 분초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 그 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불법의 길, 불의한 길,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나쁜 마음을 먹으려고 하다가도 성령의 한숨과 끙끙거리는 소리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탄식과 성령의 중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진짜 영혼의 소원을 하나님에게 전달하시는 그런 대언자의 역할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모자라서 우둔해서 말을 잘못하는데 누가 내 옆에서 내 생각을 고쳐주고 바꿔주고 좋은 내용으로 그렇게 변호를 해준다면은 내가 어떤 사람 앞에 선다 하더라도 나는 떳떳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성령이 하나님 앞에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거치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죄된 욕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그러한 기도로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텐데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렸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기쁨을 성령의 중보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나누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함이 없이는 절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뭔가 우리가 의지하는 뭔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백그라운드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성령을 통하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함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성령을 각각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혼속에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교사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함, 진리, 악에 빠지지 않도록이라는 영적 원리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 순환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안함,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영적 원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간구하신 영적 순환고리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죄 많고 음란한 세상의 삶을 운영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은 죄악의 순환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순환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헤매다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예요.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죄와 타락 그리고 심판.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도와달라고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사가 나타나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잠시 평화가 옵니다. 안식이 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옳다고나 하면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죄악의 순환고리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에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죄와 우상 숭배 타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왜 그럴까요?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언제 그랬느냐 하며 다시 죄와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계속 죄악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육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성도들,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은 이 악의 고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절대로 다시 민족적 이스라엘의 악의 고리 속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기도가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저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아멘으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습니다 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순간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부수고 찰나는 영혼의 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 매우 날카로운 메스로 환자의 병든 부분을 잘라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악을 잘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습관을 끊어내는 방법은 의지도 아니에요. 결단도 아니에요. 작심삼일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갈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카롭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삼고해야 되죠. 우리가 이 정육점에서 고기를 자르는 그런 정육점 주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날마다 칼을 갈아요. 매 시간마다 칼을 갈아요. 고기를 잘 자르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또 마귀 유혹, 아주 미세한 죄의 부분, 미세한 악한 부분까지 도려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그 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이겨내고 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온전하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죄를 이기고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교회가 온전하여 하나가 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교파나 종파가 통일이 되어 하나로 뭉치는 것일까요? 요즘에 기독교나 천주교, 불교에서 종교통합운동을 하는데 이것을 WCC라고 합니다. 종교통합을 해서 세계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종교계가 나서자.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가 절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은 완벽한 인격자, 완벽한 능력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거룩합니다. 죄와 세속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 이름들이 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피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대상은 이 세상에서 종교인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누리려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의와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의 죄악을 거슬러 고군분투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도 피눈물로 기도하셨고 그 처참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
그리고 천국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를 붙잡고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마귀와 죄를 멸하는 영적 전쟁의 전초전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통곡과 눈물의 간구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간곡히 하나님에게 기도하셨을까?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통곡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어놓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처절한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게 해달라. 이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 성도들도 알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